토기나이카 같은 경우에는 칩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? 라고 했을 때 한눈에 보이는 게 뭘까? 했을 때 세로 프레임이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 세로 프레임이 모바일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컨텐츠가 뭘까?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인물의 원샷인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. 그리고 이 모바일로 봤을 때 가장 몰입도가 높은 소재는 어떤 걸까?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소재들을 고민했을 때 또기나 할까라는 건 이제 세로 프레임에서 인물을 가장 아름답게 담을 수 있고, 그리고 우리가 가장 스마트폰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기능이고, 그거를 상당히 비슷하게 모바일 화면 안에서 구현을 하면 이제 보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조금 착각도 줄 수 있고. 사실은 어떤 대상을 찍고 편집해서 내는 작업에서 대상화가 일어나지 않을 순 없죠. 네. 슈팅이라는 이 행동 자체가 사실은 생명이 있고 의지가 있는 대상을 상으로 전환해서 피사체로 만들어서 그 순간부터 사실 대상화가 일어나는 거고요. 대상화는 대상화인 것 같아요. 대상화는 대상화인 것 같고, 그걸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고요. 일단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제일 먼저. 근데 이제 이 대상화의 작업에 당사자가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일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일 먼저 시작된 건 저는